말하려고 했어. 타이밍을 좀 놓친 거야, 어? 뭘 말하려고 했는데? 전에 나한테 물어봤었잖아. K가 도대체 누구냐고. K? K가 누구야? 뭐? 아니, 잠든 내내 부르던데. K라고. 그래서 K가 대체 누군데? 케이가 나야. 내 또 다른 인격. 그게 케이야. 뭐? 전에 나한테 왜 안 하던 짓 하냐고, 미쳤냐고 그랬었잖아. 내가 한 짓도 막 기억 못하고 이상한 짓 하고 그랬었잖아. 도유관! 이 살인자 새끼야. 어? 닥쳐라! 왜 이래? 이중인격이야? 어? 이겸아. 야, 이겸. 지금 혼란스러운 것도 아니고 내가 말 늦게해서 미안해. 근데 K가 정년을 하는 건 말도 안 돼. 저 미친 새끼가 지금 지가 한 짓 다 지금 K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저러는 거라니까. 나 솔직히 지금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. 아니, 처음부터 정현호도 다 선배 말만 듣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. 어제 현장이도 선배뿐이었고. 이러다가 진짜 잘못되면, 이겸아, 나 좀 믿고. 믿겠었어야지 그럼. 어? 진작 이 정도 나한테 얘기해줬어야지. 지금 일 다 터졌어. 이제 와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. 일단 선배 이 사건에서 빠져. 선배가 갤수록 상황도 복잡하니까. 이겸아, 제발. 나 지금 완전 미쳐버릴 것 같거든?